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더 인사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그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낙후된 그 우리로 말하면 그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높은 언덕으로 삼면 이렇게 둘러서 있어서 좀 고립된 형태. 그러니까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대구가 고향인데 이제 제가 살았던 그 대구는 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하여튼 분지예요.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고립돼 있고 외부의 사람이 대구에 와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서울 말씨를 쓴다든지 타지에게 쏘면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포용을 잘 못하고 뭐 이제 제가 지금 대구를 떠난 지가 83년도에 떠났으니까 도대체 몇 년 됐습니까? 그래도 이 사투리 액센트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없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분지라고 하는 게 특성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방문한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이 삼면이 언덕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고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남의 생각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아주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낙후되고 또 배타적이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런 꽉 막혀 있는 폐쇄적인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좀 지속이 되면은 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활력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립된 나사렛 지역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길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이게 큰 자극이 되고 또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고여 있는 물 같은 그런 지역에 굉장한 그 붐이 일어날 거예요.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결론적으로 보니까 본문 13장 58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 나사렛 지역이 굉장히 정체되고 고립되고 좀 그 폐쇄적이고 또 낙후된 좀 시골이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쳐버렸냐 보니까 이 좁은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나사렛 사람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제가 한국 단어 하나가 떠올려졌는데 여러분 그 좀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팽이. 그 여러분한테는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좀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혹시나 또 이게 또 저속한 말은 아닐까 해서 보니까 저속한 말은 아니고요. 이 좀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 좀 몸피가 작고 좀스러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좁고 좀그 치사하고 옹졸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좀팽이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좀잘안 잡는 좀팽이로 살지 말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좀팽이로 살지 말자. 이게 설교 제목으로 쓰기는 좀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한 자극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그 좀팽이들, 속은 좁고, 잘 삐지고, 남의 생각을 잘안 받아들이고, 그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팽이로 살지 말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좀팽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속이 좁고 또 잘 삐지고 또 남의 생각을 잘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총칭적으로 좀팽이라 그래서 좀팽이처럼 살지 말자 그런다면 이 좀팽이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내적인 특징, 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태도로서 이 좀팽이들은 강한 선입견의 사람들이에요. 선입견이 강해요. 자, 오늘도 54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우와, 이거 잘 안 들어보던 말씀이다. 대단하다. 다들 그걸 인정해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놀라워하는데 바로 그 감탄사가 그 다음 구절인 55절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의의 없는 그런 폐쇄적이고 강한 선입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감동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그 감동이 있자마자 그 분위기에 압도되자마자 아 근데 대단하긴 한데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단어 아세요?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설교해달라 그럴 때는 너무나 편하게 준비했거든요. 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능통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어려운 단어도 쓰고 그랬는데 아까 내가 여러분 찬양 부르는 거 보고 내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막 다 영어로 막 하는데 오랜만에 영어로 된 찬양을 부르니까 저는 가사가 자꾸 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게 저랑은 이 종류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긴장이 된 이런 종류가 이게 좀팽이의 특징이에요. 약간만 다르면 벌써 이게 알아듣겠나 싶고.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다 이해가 되세요? 선입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제가 참 아까 앉아가지고 막 그 영어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부르면서 계속 가사가 남고 그래서 내가 23살 때 이민 21살 때 이민 가가지고 그때 영어를 열심히 했더라면 참 내가 이럴 때 영어로 막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또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한국에 딱 청소년 사역으로 나갔더니요 이제 한창 사역을 할 때 막 신문에도 나고 또 잡지에도 나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저를 설명하는가 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을 아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한국의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또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뭐 강남역 구석구석 복음을 전한다는데 사실 시민권을 반납한 것까지는 사실인데요. 한국의 청소년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고 영어가 안 돼서 간 거예요. 정말 영어가 조금만 돼서도 안 갔습니다. 뭐하러 가겠습니까? 가족이 다 여기 있는데. 영어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만 7년을 제가 살았는데 이건 진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영어 그 책 제목 그 읽어드리니까 벌써 막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막 애쓰시더라고요. 헬라어다 막 그러면서. 영어 못하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면 한국에 안 갔을 거고요. 한국에 안 돌아갔으면 제가 한국에서 누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누리지 못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를 잘하면 잘해서 미국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저같이 또 한국에 나가면 또 한국말을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영어도 담겨 있고 여기에 또 한국말도 담겨 있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난 근데 영어가 안 담겨 있어요. 저는 노래 부르면 가사가 남고 뭐 이러니까 한국말이 얼마나 유창합니까. 그래서 또 한국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팽이로 돌아와가지고 난 여러분이 좀팽이라는 말을 알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 좀팽이의 특징이 선입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에 감동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선입견, 저거 목수 아들 아니냐 저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게 마음의 문을 잘 열지를 못해요. 젊은 청년들에게 사실 제가 아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 했던 그 설교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였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넓은 미국까지 와가지고 맨날 속은 좁고 잘 삐지고 또 선입견이 강해서 처음부터 저 사람은 나랑 친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것이다, 저 나사렛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 저 사람이 뭐 대단하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는데 이분은 그 나병 환자예요. 치명적인 그 나병을 고쳐주러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격분해가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위가 선입견을 가져와가지고 아니 지까지게 지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게 존팽이에요. 이런 게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남한테 머리 숙일 줄 모르고 그 이런 종류가 이게 존팽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으로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 음식을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그게 베드로예요. 율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더 잘 섬기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자고 만든 그 율법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술, 담배 안 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요. 그럼 뭐 저는 뭐 술을 마신다, 이거 상상을 못해. 맞아 죽어요 술 마시면. 뭐 저는 내 평생에 담배를 손가락에 껴본 적이 없어요. 또 발가락으로 피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에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술 딱 한 번 마셔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집사님 중에 술하고 담배하는 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그게 안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는 애들은 이게 지금 딱 보면 알아 지금 누가 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갑자기 막 하늘에 평화가 밀려오면서 끝나고 한잔하러 가야 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술을 마셔서 뭐 지옥 가고 담배를 펴서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한국에 들어갈 때 대한민국이 너무나 문란하고 그냥 도박하고 술에 쩔고 담배에 쩔고 황폐해져 가니까 그때 기독교 그 선교사님들 커뮤니티에서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정한 룰이에요. 공동체적인 룰이에요. 그러면 그 룰을 같이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내가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태도가 그게 존팽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특히 이제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기가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면 계속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박 권사 왔는지 안 왔는지. 김 권사는 왜 안 나와? 그러고는 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것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저것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막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면요, 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남 욕도 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얼바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잘 모르지만요, 자칫 잘못하면은 유학생이건 또 이민 온 사람이건 이런 어떤 강한 선입견으로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잘 믿으면 돼요. 내가 내 예수 잘 믿는 게 저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걸로 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마셔서 저는 평생에 술 담배를 안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있어도 못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술 담배 안 하지만 술 담배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끊을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죠? 지금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길길이 날뛰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이 병신 같은 새끼들 덤벼봐 막 그러면서 뭐 죽을래 이 쪼다 같은 놈들아 험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골리앗이 그랬다고요. 골리앗이 막 그렇게 욕하고 이러는데요, 그 다윗이 신부로 맞다가 그것을 보고 격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자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이라는 그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덜에 있는 몇 양을 육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런 의의가 없는 형이 어디 있느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그 선입견으로 지 동생은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어? 네가 그렇게 그냥 영웅 심리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태신앙, 먼저 믿은 사람. 또 이 교회에 여러분 청년들이요, 저는 여러분의 그 교회가 참 이번에 너무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막 여러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런 존팽이와 같은 선입견을 없애야지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존팽이 같은 속 좁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존팽이가 가진 태도가 있는데, 이제 시기심과 질투예요. 시기심과 질투. 54절을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54절에 저희가 놀라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씀하고 저희가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이게 같은 세트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면 배척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명중시키잖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이라도 아마 골리앗을 명중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왜냐하면은요, 그 양궁 같은 거 보면은 금메달 따기가 왜 어려워요? 목표물이 이렇게 단추보다 작잖아요. 이게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골리앗은 대가리가 워낙 커가지고 뭐 아무데나 던지면 어느 군데 하나는 맞을 것 같아.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웃겨가지고 말씀에 집중시키려고 지금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시겠죠. 그 어쨌든 다윗이요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에게 명중을 시켜서 골리앗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울에게 죽을 핍박을 다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때 다윗이요 물맷돌을 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빗나가가지고 그날 다윗이 골리앗한테 반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냥 막 온몸이 이빨 다 나가고 옥수수 다 나가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날 반 죽어가지고 그냥 뭐 팔다리 다 부러지고 그랬으면요, 사울이요 다윗 굉장히 사랑했을 거예요. 막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뭐 힘내라 그러고 막 보약지어서 따려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나보다 앞서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질투, 이 시기심, 이것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파괴하는 존팽이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그 존팽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자 중에는 라헬이라고 아시죠?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질투입니다. 질투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여자가 정말 이게 정말 나쁜 여자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그 남편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자기 언니는요 그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외로워하는데 자기는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자기 언니가 그 남편 사랑을 못 받아 외로워하던 그 언니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우리 언니, 남편 사랑도 못 받는 우리 언니가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 참 감사하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거는요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을 그 못 뺏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막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는 아기를 못 가진다고. 이게 존팽이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잘 못 드렸으면, 그래서 자기 집안에 동생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뻐할 일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내가 잘 못했는데 아벨이 너라도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 됐다. 다음에는 나도 더 잘해서 이제 우리 같이 기쁘게 해드리자.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존팽이의 특징은 누구가 자기보다 잘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렇게 아버지가 그 요셉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귀여워하면, 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이뻐하는 아이니까 우리 동생이,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인신매매 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같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젊을 때부터 존팽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누가 앞서면은 내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해내면 마음에 꽃다발을 걸어주고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한국교회에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저는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염치로 여러분 앞에 설교해요?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인데 우리가. 젊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갑니까? 교회를 오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교회 오는 게? 어른들을 보면은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 제가 이 상황이 지금.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력이 없어요. 어른들을 보면은요 기도할 때는 막 천사같이 막 모든 세상에 약한 거 다 품어줄 것처럼 기도하고, 눈만 뜨면 싸움질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매력이 없잖아요. 제가 왜 굳이 제가 3부까지 쌈박하게 설교 끝내고 지금 들어가서 샤워하고 들어오는, 요새 내가 하루에 잠을 3시간씩밖에 못 자거든요.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근데 왜 굳이 제가 기다렸다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첫째, 목사님이 시켜서 그랬고, 난 너무 솔직한 게 이게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제공하는데, 그러나 둘째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한국교회, 이민교회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LA 시내에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건 뭐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세 명만 되면 편가름하고 다섯 명만 모이면 주먹 다짐하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눈만 감으면 천사가 돼요. 주여 사랑해 어쩌고저쩌고 눈 뜨면 또 멱살잡이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오늘 굳이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다면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했던 설교 말고 새로운 설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 우리 어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한국교회를 여러분이 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려면은요 어른들의 이런 부끄러운 거 배우지 마세요. 그냥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누구가 조금만 앞서면은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고 형 엘리압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을 막 반 죽여놓으려고 그러고 가인처럼 동생이 더 앞서면은 막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는 이런 일이 다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 뭐 그 우물 안에 개구리들처럼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키재기하고 그 여러분 뭐 교회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나겠습니까? 다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까지 보느냐에 관해서 이 시야 여러분들이 멀리 보는 눈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좋은 대학 갈라 그러지 마세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럼 뭐 어디 쓰겠습니까? 아, 쓸 때는 많긴 한데 사실 쓸 때는 많긴 하지만 그게 뭐 또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뭐 시카고에서 정말 뭐 썰렁한 학교 나왔거든요. UIC라고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가 이게 일리노이 주립대학인데 UI, UC가 있고 UIC가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한국말로는 나 일리노이 주립대학 그러는데요. 제가 나온 UIC는 좀 썰렁해요. UI, UC가 좋은 학교예요.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Urbana, Champaign 그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저는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캠퍼스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졸업하고 나니까 뭐 UI, UC인지 UIC인지 뭐 일리노이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별로 상관없어요. 영어 하나도 못하거든 저는. 그래서 한국에 나가가지고 사실 처음에 되게 그게 좀 쪽팔렸습니다. 아 이게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영어를 이렇게 못하느냐고. 그리고 또 그 동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 서재 와가지고 너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는데 영어 책이 이렇게 없느냐고 막 그러고 이러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미국 대학까지 나온 놈이 영어를 이렇게 못하나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죽겠는데요 반대로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데 미국 대학까지 나왔다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에 내가 움츠려들고요 영어 막 잘하는 척 하려고 막 애쓰고 막 영어 노래 부르면 가사가 남는데 안 남는 척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있는 대로 오픈하고 뭐 어때 뭐 실력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로 분명히 대학 졸업했다니까요. 뭐 대학 졸업을 안 했으면은 한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어떻게 들어갔겠냐고요. 그 이런 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그게 배짱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 자신의 약한 걸 감추고 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무슨 학교를 다니고 뭐 성적이 얼마고 제가 뭐 성적은 뭐 C, D, C, D 그래서 이제 나온 게 C, D 아닙니까? 뭐 C, D 뭐 어떻게 하다가 B 나오면 막 좋아서 잠이 안 오고요. A 한번 맞고는 심장마비 걸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뭐 누가 알아요 성적 내가 말 안 하면. 그랬는데 이제 그 풀러 신학교에 그 디밍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성적 증명서를 떼내라 그래서 여기 사실 우리 저 무슨 데이빗 권 목사님입니까? 그 풀러 신학교 스텝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좀 쪽팔렸지. 이게 성적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뭐 점수 몇 점, 또 뭐 어느 대학,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으로서 인생의 승부가 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보는 눈을 가졌냐? 다윗이요. 형이 그렇게 무시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왕으로 점지하려고 그 집에 갔는데요. 그 아버지가 나머지 형들 다 소개해주고 다윗은 소개도 안 해줘요. 형도 다윗을 시시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고요. 실력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하던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은 눈에 보이는 양만 보이고 풀만 보이고 나무만 보이는데 다윗은 비록 실력은 없었는지 몰라도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하던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 좁은 좀팽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적이 좀 좋으면 뭐 얼마나 대단해요. 얼굴이 좀 예쁘면 얼마나 예뻐요. 뭐 집안이 좀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쭐거리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런 태도는 그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이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요, 다윗에게서 제가 받는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 엘리압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내가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옆에서 깐죽깐죽거리잖아 형이. 응? 이게 영웅 심리로 와가지고 이게 네가 지금 낄 때나 안 낄 때나 막 그런다고 막 욕을 하고 어? 막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형을 상대하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육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열받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골리앗이고 뭐고 형한테 막 대들 거 아니에요.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바로 그 다음 29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자기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형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고는 그 다음 메시지가 저를 감동시켜요. 돌이켜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답하니라.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돌아서서 지금 이 상황을 아시겠죠? 그죠? 내가 지금 골리앗을 무찌르러 가는데 형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웅심리로 이런다고 이게 낄 때나 안 낄 때나 이런다고 집에 안 가? 막 그러면서 나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형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고 딱 한마디예요. 알지도 못하면 형 왜 그래요? 그렇게 하고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해요? 엘리압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유학원 형제자매나 부모님 따라 이민 온 형제자매나 남의 나라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엘리압 같은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어지간하게 누가 여러분을 뭐 모르면서 비판하고 수군거리면 막 그냥 분하다 억울하다 그러고 뭐 죽어버릴까 그러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영어 좀 못하면 어때요? 제가 이래도 미국 시민권자였다니까요. 난 미국에서 만 7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걸 뭐 어떡해. 노력도 안 했지만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뭐 그것 가지고 날마다 죽어 살아야 돼요? 뭐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막 나 자신이 그냥 비참해져야 돼요? 누가 저보고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야 미국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영어책 이렇게 없냐 그러면 그때부터 친구 절대 집에 안 데리고 오고 막 책장은 커튼으로 가리고 그래야 돼요? 그 영어 못해서 그렇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영어 못한다고 목사하지 마라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젊을 때 너무나 좀팽이처럼 사람 의식하고 조그만한 어떤 그런 그 상대방이 누구가 자기를 비판하면은 그냥 막 교회 옮겨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막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런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것부터가 그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단추예요. 자기를 향한 그런 선입견, 상대방을 향한 선입견, 또 누가 조금만 잘하면은 거기에 막 질투심으로 막 죽여버리고 싶고 교회 안에 보면은 막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어제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요, 마리아를 가지고 했던 게 어제 저녁인가요? 마리아를 가지고 했던 게요. 난 내가 설교해놓고도 정말로 기억을 못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기억력을 너무 못하니까 이렇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직업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기억 못하니까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기억력이 나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적절한 역할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맡겨놓고 얼굴이 못생기면 또 못생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맡겨놓고 계세요. 컴컴한 지하실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다 해놓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 포용력, 수용, 또 나랑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 나랑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만 21살에 시카고로 이민 가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얼마나 보니까 뭐 옷도 다 그래도 그 브랜드가 있고 좋은 옷인데요. 저는 이 말 그려져 있는 옷 입는 게 소원이었어요. 시카고 살 때. 내 친구들이 폴로 입고 다닐 때 나는 팔로를 입고 다 팔로. 내 나이키 신고 다닐 때 나는 너이키. 한국에 가가지고 육교표 아시죠? 육교표 골라골라표. 아 근데 청년 집회인데 맨날 이 아줌마들만 웃느냐고. 그 애들이 웃어야 되는데. 시카고에 있을 때요 너무 가난했고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최저임금 받고 쓰레기통 치우고요. 유태인 가게에서 눈 치워주고 변기 청소하고 낡아 빠진 브랜드도 없는 청바지. 요새 애들은 보니까 이렇게 무릎 막 나가고 찢어지고 이걸 또 돈 주고 사더라고. 또 그 한 5년 입으면 다 찢어지는데 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20불이 없어가지고요 주말에 내 친구들이 파티 가자 그러는데 20불이 없어서 그 길을 못 갔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왜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드시느냐고 하나님에게 삿대질도 막 했어요. 막 대들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느냐고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드느냐고 분노가 많았어요. 막 대들었어요. 그 브로드웨이, 시카고의 브로드웨이 길이 있는데요. 이름은 브로드웨이인데 우범지역이에요. 우범지역. 그 브로드웨이 길에 그 우범지역에 밤 10시까지 중국 식당에서 디시워셔 혹은 버스보이라고 아시죠? 웨이터 같은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영어가 안 돼서 못하고 얼굴이 안 돼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 버스보이 다 이제 손님 가고 나면 카트 들고 가서 그거 주소 담고 디시워셔한테까지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는 밤 10시에 브로드웨이 길을 걸어가는데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요. 하나님은 양에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우범 지역이라서요. 그렇게 혼자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막 너무나 좌절하고 분노가 가득 차니까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그때 저 같은 사람이. 아,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뭐 강도가 나와가지고 뭐 죽여주면 뭐 다행이고 죽이라는데 막 죽겠다 그러니까 또 아무도 안 죽이더라고. 시카고 브로드웨이 길에서 막 하나님 양에 삿대질을 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나를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님자를 내 안 붙이겠다고. 한동안 저는요 하나님 할 때 님자 안 붙였습니다.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노가 생기니까 안 붙이고 싶더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83년대에 저 같은 분 계세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님자는 붙여주세요. 2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은 퍼즐이에요. 그때는 제가 내 퍼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몰고 가는지. 막장 인생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디시워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미국 공장에서 청소하고 세탁소에서 일하다 쫓겨나고 유태인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고속도로 1시간 달려가지고 그 지금 생각하니까 내 나이가 그때 미국 나이로 21살 때예요. 21살 때. 어느 날 우리 조카애가 나이 몇 살이냐? 근데 걔가 21살이래요. 근데 눈물이 핑 돌았어. 내가 절망적으로 고생하던 때가 어린애였구나. 이렇게 어릴 때였구나.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바닥을 내가 기억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해가 안 되는 퍼즐 때문에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며 달려들고 내가 당신에게 내 님자를 안 붙이겠다고 그렇게 삿대질을 해댔는데 20년 지나가지고 지금요 그 퍼즐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시키시려고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게 하시려고.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 청소하는 아줌마를 보면은요 변기 청소하는 아줌마를 보면은 열 번 만나면 열 번 항상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고 그분은 고용된 청소부 아줌마지만 항상 제가 먼저 인사해요. 왜 인사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던 일을 그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통장에요 마지막 20불까지 떨어졌어요. 직장은 안 구해지고 이력서 써가지고요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한 한 10군데 20군데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갔다가 쫓겨나고 갔다가 쫓겨나고 갔는데 안 쫓아내면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는 한국일보 보고 그 헬프 원티드에는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어요. 다 알려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카고 트리뷴지를 사가지고 미국 사람들 헬프 원티드를 보고 차도 없는데 차 있으면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땡볕에 시카고는 또 더위가 오면은 100도 이상씩 막 올라가거든요. 그 땡볕에 2시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력서 레스토랑 같은 데다가 이력서 내고 나면은요 딱 뒤돌아서는데 이런 느낌 아세요? 딱 이력서 내고 뒤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내 이력서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수없이 많이 이력서 내는데 한 군데도 일하러 오라고 연락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 자신이 좀팽이가 되더라고요.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고 개가 짖어도요 막 분노가 생겨요. 이 개새끼가 이게 막, 아니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좀팽이가 되면은요 열등감이 많아지면은 개는 기뻐서 짖는데 그 개가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려. 내 귀에는 개조차도 나를 비웃는가 그래서 막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고 싶고요 욕이 막 튀어나오고요. 그게 그랬던 게 저예요. 막 사람들이 막 해피하게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막 차 유리 깨버리고 싶고 그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모든 내 열등감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해결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저의 20대 초반의 제 이야기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공부 못했던 이야기, F 받았던 이야기, 최저임금 받았던 이야기, 브로드웨이에서 디시워시 하다가 그만둔 이야기.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초라하게 짝이 없는데 영안을 열고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에요. 훈련이에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요, 아이들까지 지금 2만 명 가까이 모여요. 지난해 갑자기 성도가 팍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천수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치고는 진짜 목사님이 소탈하십니다. 그럼 표 안 내십니다. 내가 밑바닥을 기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냐고요. 제 사전에 그건 없어요. 왠지 아세요? 20대 초반에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요. 20불까지 내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20불까지 이제 쓰고 나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 만나야 되고요.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방향이 좀팽이 같은 열등감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나보다 조금만 앞서면은 막 그냥 뒤에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박수를 보내고 마음의 꽃다발을 보내고 나도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금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이 최선만 다했다면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성적 나빠도 괜찮아요. 그거 뒤져보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화여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성적 보자 이런 얘기 일절 안 해요. 공부 못했다 이야기해도 개의치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쪽도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더라고. 그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둘이는 그런 면에서 서로 자유예요. 둘 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화에도 어떻게 들어갔대? 내 생각에 그 애 미달이었던 것 같아. 아무 문제 없어요. 부작용은 좀 있습니다. 애 낳았더니 셋 다 공부를 못해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 난 괜찮다 그래. 네같이 이쁜 애가 공부까지 잘하면 돼? 그러면서 사실 걔 안 이쁜데 너같이 이쁜 애들은 공부는 양보해줘 막 그러면서 제가 키워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 부분엔 다 자유했던 지들이 다 이쁜 줄 알아요. 나도 그 나이 때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알고 나기 전까지는 막 밀어주는 거지.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인물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푸른 초장 너머에 세계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그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좌절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요 10년 뒤에 그것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카, 상처가 스카로 남는 인생이 있고 그 스카가 스타로 변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상처받고 절망했던 그 모든 것이 스타처럼 빛이 나게 되고요. 그 스카가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대로 모여 있으면, 고여 있으면 평생 그 스카가 내 인생의 스카가 돼서 내게는 수치가 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스카가 주님 만나서 해같이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요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 막 그냥 찌들리고 막 성적 안 나오고 가난하고 열등감 많고 그러면요 눈이 떠지질 않아요. 눈을 높이 들어야 돼. 한마디만 더 할게요.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보고 죽는데요. 그거 나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그 프로 중에 그거 뭐죠?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뭐다 하는 네? 스펀지. 예, 스펀지라는 프로에 제가 봤어요. 거기에요 돼지는 이렇게 땡땡땡 했는데 돼지는 평생 하늘을 못 보고 죽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돼지 목뼈 구조가 45도 이상은 들리지 않는데요. 그나 처음 알았습니다.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목뼈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내가 그 스펀지의 그 얘기 듣고는 얼마나 돼지들이 불쌍한지 이제 내가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돼지마다 하늘 보여주고 싶어. 거꾸로 들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돼지 보거든 하늘 좀 보여주세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돼지는 구조상 목뼈가 45도 이상은 들리지가 않는데 오늘 영적으로 목뼈가 45도 이상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영적으로 목뼈가 45도 이상 들리지 않아가지고 땅만 보고 사는 거지. 그 맨날 안달복달하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목뼈를 유연하게 해주셔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목의 각도가 생겨나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